전쟁 위성은 종말을 불러올 거다. 시부아라스는 그들이 가져온 파멸을 즐기고 지구 위에 승천 차원을 열겠지. 도로바틀에서 그랬듯이.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치 않다. 전쟁 진흥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멈춰야만 해. 아니요. 지금 멈추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라스푸틴이 필요해요. 바로 그게 우려스러운 거다. 누구든 휘두를 수 있는 무기니까.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군이에요. 라스푸틴은 인류를 위해 행동할 거라고요. 확실한 건가? 그는 우리에게 진실을 숨겼었다. 상의도 합의도 없이 행동했지. 여왕님도죠. 그건 라스푸틴의 실수였어요. 그걸 통해 배웠고요.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교착 상태겠군. 전쟁 위성을 시부아라스로부터 지켜내는 건 그에게 맡기지만 그걸 이용하는 건 불허한다. 알겠어요. 대기하고 있을게요.